사과밭에 묘목을 심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모든 나무들을 똑같이 관리를 해요. 어디서 누가 잘 자랄지 알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두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관리를 하죠. 똑같아. 사람을 심어놨어. 전부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전부 다 사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명한명다 열심히 관리를 하죠. 그런데 어떤 땅에 빛이 더잘 들어오고, 묘목도 묘목마다 더 실한 묘목이 있고 약한 묘목이 있을 거예요. 땅 상태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거, 그리고 또 내가 물을 주더라도 어디는 물을 더 많이 주고 어디는 또덜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건잘 자랄 수도 있고 어떤 건잘못 자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갈수록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엄청 잘 자라. 그래서 잘 자라면 잘 자랄수록 손이 많이 가잖아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빨리빨리 내가 관리해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아무리 관리해도 성장이 해줄 게 없어. 그런 나무도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관리해주기가 벅차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일단 우선 잘 자라는 나무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회원을 심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시스템에 빨리 나오고 옆에 사람 쫙쫙 잘 뻗어나가고 매출도 많이 올라와. 그런 사람부터 먼저 집중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 나와요. 거기에서 열매가 더 맺히고. 근데 반대로 일하시는 분들 많아. 얘는 알아서 잘하네?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한테 자꾸 가서 설득해. 그러니까 일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일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같은 환경에서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죽기도 해요. 이런 경우 있죠. 얘가 진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죽어도 안 해. 자, 여러분이 나무를 키우는데 내가 너무 아끼는 A라, 뭐, 애플이라는 이름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안 터. 걘 죽었어. 미련을 못 버려. 계속 걔만 물을 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계보도에 사람을 많이 달았다고 해도 누가 성장할고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잘 자라고 일단 손이 많이 가는 아이부터. 내가 얘가 싫어. 나는 A가 좋고 B는 싫은데 B가 자꾸 잘 자라. 그래도 B를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좋아하는 사람 관리해. 자꾸 좋아하는 사람 관리한다고 사업적으로 보세요. 감정을 빼고. 자, 집중적으로 관리한 나무들은 더 많은 결실을 맺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는 잘 자란다고 관리를 안 하고 안 자라는 나무만 관리한다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3년, 4년 시간이 지나도 결실을 못 맺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